안녕하세요. 파일럿입니다. 오늘은 LG 울트라겨 17인치 SSD 확장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i7 제품이에요. 저 스펙이 제일 높은 제품인데 512 SSD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환경에서 512 기가 정도 되면은 추가로 SSD 확장할 필요가 없어요. 웬만큼 그 많은 용량을 채우기도 힘들기도 하고, 저 데스크탑도 윈도우가 설치된 스토리지는 512 SSD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반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게임을 많이 하는 분이나 뭐 영상 편집 아니면 뭐 사진 편집하는 분들이라면은 512 기가바이트가 많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추가로 SSD 확장을 해서 스토리지를 크게 넓혀서 용량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LG 울트라기어 17인치 같은 경우에는 SSD, NVMe SSD 슬롯을 두 개를 제공을 합니다. 기본으로 하나 탑재가 되어 있고, 추가로 지금 512짜리를 탑재를 하려고 하는데요. 확장성도 상대적으로 좀 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확장을 하기 위해서 뒷판 커버를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이게 보호 필름을 바닥에 붙여놨는데 기포가 계속 생기면서 제대로 붙질 않아요. 며칠이나 됐는데도 계속 뜨고 있네요. 일단 나사를 풀어야 될 곳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곳. 나사가 작은 게 달려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십자볼트보다는 이렇게 정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런 나사를 하나 가지고 계시면은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디바이스 분해하는 데 상당히 좀 용이합니다. 하나씩 분해를 해볼게요. 자, 이제 8개를 다 풀었습니다. 8개를 다 풀었고, 이게 손으로도 열 수가 있고, 아니면은 헤라 같은 게 있으면은 아주 쉽게 좀 분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총 8개가 아니라 여기 두개 고무 밴드로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총 10개 분해를 하시고, 힌지 밑부분을 잡아서 당기시면은 여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분해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LG 울트라겨 17인치 분해한 모습입니다. 72Hz짜리 배터리 들어가 있고요. 양쪽에 스피커. 요 부분이 지금 SSD, NVMe SSD가 하나 탑재된 방열판까지 돼 있어요. 그리고 두 개의 쿨러, 요 안쪽에 메모리 8기가짜리 두 개, 16기가가 이렇게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추가로 하나 더 제공하는 NVMe 단자에다가 이 메모리 카드를 꼽아 넣으면 간단하게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업그레이드도 쉽고 이렇게 분해도 쉬워서 상대적으로 메모리나 뭐 추가로 SSD 확장하실 분들이라면 간단하게 이렇게 확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장은 여기 NVMe SSD 빈칸 여기다 장착이 가능하고요. 지금 NVMe 280 SSD 장착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홈에 맞게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볼트를 눌러서 제거를 해줍니다. 제거를 해주시고요. 얘를 이렇게 딱 밀어서 이 안에 볼트를 다시 장착을 해주면 끝나는데, 방열판을 하나 제공을 하는데 추가 공간에는 방열판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거의 운영체제부터 모든 게이 부분에 좀 달려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추가로 장착되는 SSD에서는 그만큼 발열을 많이 요구하거나 뭐 그럴 만한 작업을 많이 하지 않는 확장형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방열판을 추가로 제공하거나 덧대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게 불안하시다면은 추가로 뭐 이런 세팅 같은 방열판을 하나 더 다시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지금 SSD를 확장을 했습니다. SSD 많이 저렴해졌어요. 일부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NVMe를 뭐 메인보드 칩셋에 부착을 해놓은 상태에서 판매를 하고, HDD 하드디스크를 장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무게감, 노트북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에 좀 많이 불필요했어요. 비싸고 고급 제품답게 NVMe 280짜리 제품을 추가로 확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분해했던 방식 반대로 이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커버를 다시 원상 붙기 시켜야 되겠죠? 몸에 딱 맞춰서 끝에를 이렇게 눌러갖고 딱 맞아 들어가게 잠가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조립 분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었던 나사를 하나씩 조립을 하면 조립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장착이 완료가 되고, 원래 시무스 셋업에서 SSD가 활성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이 나오질 않아요. 시무스 셋업에서. 그리고 이거는 초기화가 아예 안된 제품이 아니라 기존에 제가 쓰고 있던 SSD를 장착을 했는데 바로 이 드라이브로 지금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잡히지가 않아서 페이지 들어가서 직접 드라이브를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얘는 바로 인식이 됐고 잡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원래대로 할 거면은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원래대로면 제어판, 예전 제어판 찾기가 어려우시다면 여기 검색을 눌러서 여기서 제어판을 누르시면 바로 지금 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관리 도구, 컴퓨터 관리,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별도의 창이 또 하나 뜹니다. 컴퓨터 관리 창이 뜨는데, 여기서 디스크 관리를 눌러 주신 다음에 드라이브는 잡혀 있지 않지만 여기 현재 드라이브,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드라이브가 나와요. 그래서 해당 제품 SSD 추가로 장착했을 때그 제품을 선택한 다음에 맨 앞에다가 놓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동적 디스크 변환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거나 새 드라이브를 만들어서 포맷을 한 다음에 활성화시키면 정상적으로 드라이브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 만약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SSD를 장착할 때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윈도우 10에서 정상적으로 드라이브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셔야 되고, 만약에 저처럼 기존의 SSD를 한 번이라도 사용했거나 포맷이 된 상태에서 장착을 하실 경우에는 이런 과정 필요 없이 바로 LG 울트라 17인치 노트북에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SSD를 확장을 해서 부족한 스토리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노트북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이나 편집, 영상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간편하게 용량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었습니다. LG 노트북 전반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별로 만족도가 높지는 않지만 이런 확장성, 이런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17인치 고사양, CPU만 보면은 아주 고사양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저전력 CPU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대신에 뭐 메모리 16기가까지 확장도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GTX 1650 그래픽 카드가 탑재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영상이나 사진들에서 그래픽 렌더링 효과가, 하드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게임뿐만이 아니라 작업용으로도 상당히 수월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